넘겼는데 그때 당시 한 15살 정도를 내가 이렇게 묶어서 던졌는데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칵 넘어지니까 바위돌이 딱 부딪히면서 그 통과 탁 터졌다. 탁 터졌단 말이에요. 터지니까 15살 통과 다 쫙 넘어졌어. 샤방이 야 어때 저거 주소라 주소라 했는데 미달인가 해서 15살을 하는데 끝내는 하나를 못 줬었지. 아, 하나를. 다행이다. 끝내는 없어요. 그래 14알을 죽고 그나 하나를 또 이렇게 손에 그렇게 이런 많아요. 그런 또 이렇게 그런 버그도 사례가 없다고 한 거 아니야? 그래 맞아. 맞아. 땅 앞에 버그도 없어 없어. 아, 그래 그럴 수도 있고. 그렇지. 아,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금해가지고 던졌어요. 근데 저쪽에서 제대로 돈을 안 쳐주거나 돈이 제대로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 그렇겠네. 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. 그래, 사기칠 수도 있고. 그러니까. 네, 그럴 수도 있어요. 또 그 사기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 계속 우리가 금을 넘기니까 노련해지잖아요. 10전시 때 먹은 거 계속 오니까 한번 내 좀 풀을 속여가지고 좀 더 먹지, 더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편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예고 없이 어떤 때는 중국 그냥 넘어가요. 넘어가서 그냥 우리가 팔아보면 그 알잖아요, 그 시가를.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는 속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앉아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우리가 줄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 사람들이 뭐 아람 아우 가람 가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아... 한 번은 제가 우리 금이 한 350g 정도인가 금이 좀 그때 당시 그 많은 양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팔아야 되겠다.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우리 언니하고 같이 금을 발목에다 차고 발목에다 이렇게 차고 그렇게 하고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중국 쪽은 다 그때 뭐 안전한 중국 쪽은 항상 안전하고 우리 쪽이 항상 불편했으니까 우리 경비대를 끼고 뭐 형식상 이렇게 명란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고 지금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선 우리 구간까지 와서 우리를 데려다주고 초선 가고 우리는 터벅터벅 가는데 우리 대방 그 뚝에 보면 이렇게 쪼락 이렇게 대방들이 그 자기 대방에 나오는 거 그래서 초록초록해서 이렇게 다 매달려 있어요. 다 이렇게 혹시 대방이 나와야 자기가 돈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 다 초록초록 내달렸지. 근데 우리 대방은 안 나왔더라고요. 오. 그래, 아 어찌 안 나왔다. 참 올라가자고 더부터 가는데, 야, 정신 나갔잖니. 가라 이러잖아. 밥 있다. 밥 있대요. 그 그러니까 꽁하니 굴리다는 게란 말이야. 꽁하니 제가 야 가라 하는데 나는 너네가 우리 대방이잖아, 안치잖아요. 그러니까 대방 없으니까 너네 우리 놀리려 그럼에다 하고 생각 못 하고 그냥 더벅 올라서 뚝에 떡 올라갔는데, 키 뭐라기. 야. 꽁아에 이렇게 서 같이 지키잖아. 그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어요. 어떻게요? 어떻게? 그래서 어떻게? 잡혔어요? 잡혔지요. 할 수 없지요. 그래 한참 저쪽으로 쭉 공항 쪽으로 가는데 어떤 남자 총각 그 밀수꾼 그것도 중국 쪽에 밀수꾼인데 막 오던 게 아줌마네 저기 회사 북한에서 왔어 이러잖아. 조선에서 왔어. 그래서 너나 삼촌댁 조선말 아는구나. 삼촌댁 조선말 아는구만 하나를 좀 살려라고 막 이랬지. 가만히 좀 있어 하던 게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막 말하던 게 아침 야는 때가 그때 꽁아이 둘이 됐어요. 둘이 야는 때 중돈 100원씩 줄 수 있어 이랬더란 말이에요. 100원씩 줄 수 있어. 그때 당시 100원이 컸어요. 진짜 그때 당시 100원은 진짜 컸어요. 중국에서는 100원이 대단히 클 때예요. 100원이다 뭐예요. 200원이 천원이라도 누구나 그 당시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200원씩 주겠다 그랬지. 그러니까 그럼 돈 있나? 돈이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우리 몸에. 그럼 우리 대방한테 가면 돈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인질로 잡히고 우리 언니 그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불려놨죠. 불려놨는데 리우로 보니까 내가 잡힌 리우로 보니까 그때 당시 중국에서 밀수꾼이 그러니까 북한에 잡혔대요. 북한 노이부에. 그러니까 보이부에서 중국에다가 의뢰한 게 너네도 하나 잡아라. 잡아가 우리 교방하자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딱 서는데 내가 잡혔다는 게지. 그가 잘못 걸려들었죠. 잘못 걸렸구나. 그럼 숙정 씨는 탈북하기 전까지 계속 금 밀수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제가 북한 우리 해산에서는 금이라면 우리가 손가락 꼽히니까 뭐 자꾸 이렇게 뭐 감시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퉁이는 어쨌든 두드려 맞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.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좀 안전한 장사를 해야 되겠다. 일단 돈 있는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.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사 됐어요. 일반 밀수. 아. 금에 이어서 중국 물건을 파는 상점을 하신 거잖아요.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천원샵 뭐 이런 거겠어요. 그러게요. 자,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. 금의 여왕 숙정 씨는 평양에서 유명한 이 물건 때문에 추방까지 당했다고 합니다. 데니아 씨 뭘까요? 아, 좀 왔어요. 뭐예요? 일단 추방이라고 하니까 한국산이고 한국산 중에도 요즘 K뷰티 화장품. 아 한국산 우리나라 화장품. 추방까지는 안 가는데. 아 그래요? 네. 아이 이거지. 네. 메모리. 메모리 맞다. USB요? USB. 아
아니 메모리, 메모리일 수도 있습니다. 아 메모리 같은 거? 정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. 제가 볼 때는 다이아로 가신 거예요. 아 그래서 다이아로 하다가 다이아. 와, 다이아입니까? 다이아로 가신 거 같아요. 정답이 뭐죠? 정답이 뭐예요? 성인용품입니다. 진짜 유행이라고요? 진짜 성인용. 아 성인용품이 북한에서 유행이에요? 네, 제가 그 중국에서 상품을 들여다가 상점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나니까 제가 팔로도 많지 않아요. 제가 모든 상품을. 근데 제가 잘 아는 보지돈이 있었어요. 더보이브 우편통신담당 지돈하는데 그 사람은 중국에 매일 왔다 갔다 하죠.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제안을 하죠. 현재 평양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는데 이걸 팔러가 있나, 팔 수가 있는가 해서 그게 뭐인가 보자 해서 가져왔죠. 가져왔죠. 나는, 나로서는 나는 내 자체가 상상도 못하고 이게 감히 어떻게 평양에서 유행될 수 있나. 그러니까. 최고 사령부가 있는 거. 평양이 썩었어. 그냥 썩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. 열심히 썩었어. 네. 자, 여기서 퀴즈. 어? 자, 우리 평양 아가씨 미니 씨, 희진 씨. 과연 형, 평양에서 유행했던 그 성인용품이 뭐였을까요? 제가 했을 때 유행했던 거는 비아그라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. 중국산도 있고 막 지금. 근데 북한산에서 거려우악으로 나오는 비아그라가 유명해가지고 맞아요. 제가 회사에서 직접 팔게 됐어요. 외국인들 대상으로. 제가 들었던 거는 제 친구들도 많이 쓰긴 했는데 어? 약간 여성들한테 좋은 거래요. 바르면 가슴이 부푸는 아~ 그런 게 있었대요. 그거 우리 이게 유명한 팔았어. 일화가 있는데 이거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그걸 선물로 드린 거예요. 이거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라고. 근데 생긴 게 치약처럼 생겼대요. 근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당직을 선 거예요. 당직을 썼는데 치약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빨이 치약처럼 생겼으니까 이빨을 닦은 거예요. 근데 다음날 잇몸이 이렇게 퉁퉁퉁퉁. 턱사장인데?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. 그 정도로 많이 발랐어요, 주변 친구들이.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고 본 거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소리지요. 보이돈이 갖다 준 걸 내가 8일 동안 가지고 가. 그걸 보니까 내가 그걸 팔지도 않았고? 팔 수가, 내가 그거 어떻게 팔아요, 내가. 못 팔지요.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 보이돈한테 대비 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.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집에 폭풍군단이 들어왔어요. 또 이렇게 국가가 들어오다가 우리 집에 가택을 했는데 가택하면서 그게 나왔어요. 아이고야. 아이고. 가택하면서 그게 나왔어요. 나오다 나니까 그게 출처가 나오잖아요. 앞선 보이돈이 갖다 주고 이게 다 나왔어요. 나오다 나니까 지급을 해봤자 난 잘못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내가 보이돈 갖다 준 걸 내가 8일 동안 가지고 있은 데밖에 없는데 그 보이돈 알바스가 내가 8일 동안 못 줬지. 그걸 내가 줬지. 황당하겠네.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급을 받고 내가 교양 처리를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그걸로 내가 추방이라는 게지 내가. 오마이 갓. 그놈들이 그래,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겪었어. 얘기를 깠구나.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뭐 추방당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. 성인용품 때문에 추방당한 네네. 건 처음 들어본 그러니까 거예요. 지금 난이 와서는 그게 법조에도 없다는 게예요. 법에다 걸자면 법조에 있어야 돼. 몇 조 몇 항이하에서 넌 범죄가 얼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법조에도 없는 그 행위고 그러니까. 그런데 추방을 갔다니까 현재 내가 금도 이렇게. 아니고 그러니까. 금도 아니고 아싸리 금을 갔다면 내가 또 속 시원하게 가겠어. 그래서 어디로 추방을 나가신 그러니까. 거예요? 추방? 갑산으로 갔어요. 야. 갑산 동점에. 동점에? 삼수갑산 동점을 갔죠. 그 산수갑산이 그 갑산이에요? 네, 갑산. 네. 그 고라는 100% 이렇게 좁은 고라인데 그 고라는 100% 예, 추방자들만 추방자들만 들어간 거라. 그러나 거기서 보안소에서 경비원을 찾아야 되잖아요. 경비원을 찾아야 되는데 경비원 토대 나쁘니까 100% 추방자니까 거기서 경비원 하나도 못 고를 정도예요. 100% 추방자니까. 어떡하냐. 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사시 뭐 이제 유사시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나면 거기다 폭탄 때려 다 죽여야 된다. 아니 그 정도로 그런 고라니. 당한 거 아니에요 혹시? 네. 작전에 당한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네, 당했어요. 제가 당했어요. 아니 금판을 부자한테 네, 제가 당했어요. 성인용품을 팔라고 주도 맡겨놓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보이존도 내가 처벌을 받았다면 내가 또 리해라겠는데 그건 뻔뻔히 있고 내가 당했구나. 난 소리 있잖아요. 진짜 너무했다. 내가 잘못 걸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신소 중앙당군에 몇 번 갔댔어요. 신소 편지를 아마 내 작가처럼 썼을 거예요. 진짜로. 너무 잘 사니까. 올라가서 내가 신소도 하다가 내가 기권했어요. 아, 안 되겠구나. 내가 정의로 이기는 사회가 아니구나. 그래서 난 탈북을 했어요.
한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? 어떤 곳이라고는? 네, 알아서 아는데 저는 한국이 잘 산다, 뭐 어쩌다 말 듣지만은 나는 드라마도 보고 중국도 내가 다녀봤죠, 일정하게.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세계 정도, 한국도 뭐 이만한 정도, 그래 잘 살겠지.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오면서 내가 진짜 놀랐잖아요. 너무 잘 살잖아요. 너무 잘 살잖아요. 해도 해도. 너무 나는 진짜 막 기분 뛰어서 있잖아. 집에서 안가 다 뛰어서 막 북한을 보내고 싶어요. 진짜 막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여기 남한은 너무도 몸이 많지 않아요. 너무 잘 살잖아요.